바로 이 제품! 이것도 너무 예쁘죠? 26,000원? 24,000원?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 여름 하울 영상을 들고 왔어요. 사실 제가 좀 전부터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구매했다고 생각해서 막상 촬영하려고 모아보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늦어졌어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 좀 많아서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 제품! 이거는 일단 VVV라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있는 게 맞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브랜드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펑키함? 좀 귀여운 펑키함?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크롭탑이에요. 크롭탑이기는 한데 막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막 여기 바스트까지 오는 그런 기장은 아니어서 하이웨이스트랑 입으면은 네,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핏도 굉장히 예뻤어요. 무엇보다 여기 있는 자수가 이렇게 뭔가 깨알 포인트? 네,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이 제품!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제 그냥 박시한 티인데 네, 크롭은 아니고 되게 박시한 티예요. 아마 남자분들도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남자분들도 평범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박시한 제품인데 네, 그냥 프린팅이 너무 예뻐요. 진짜 아, 심쿵! 제 심쿵 포인트. 이거는 뭐 그냥 반바지에 입어도 딱 포인트가 되잖아요. 아니면 미디 기장 내려오는 뭐 스커트? 요새 유행하는 스커트?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냥 이 프린팅 이거 이 색깔만으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 제품은 이거! 듀이듀이 제품이에요. 듀이듀이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 비스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비스티에. 너무 예쁘죠? 뭐 안에 반팔 티를 입어도 되고 아니면 원피스를 입어도 되고 뭐 자유자재로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여름에는 이런 아이템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비스티에 같은 제품. 그리고 얘가 비스티에긴 한데 좀 짧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 티셔츠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는 않고 대신에 이게 절개선이 가슴 라인에 있어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는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짧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색조합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A라인 핏이에요. 그래서 체형 보완에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상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셔도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제가 원더플레이스에서 구매했어요. 사실 인스타그램에 제가 구매한 거를 조금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커플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더플레이스에서 많이 구매를 하셨나봐요. 이번 시즌에 이렇게 반팔 티에 프린팅 되어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예전에 유행하던 건데 다시 한번 유행을 타면서 요새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반팔 티 하나 입고 뭐 테니스 스커트 하얀 색깔 아니면은 그냥 반바지 이렇게 딱 입어도 그냥 시원하게 예쁜 제품이라서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대신에 핏이 좀 많이 박시해서 이렇게 완전 박시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빼서 입지 않고 안쪽으로 넣어서 바지나 뭐 치마 안쪽으로 넣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요것도 제가 원더플레이스에서 구매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원더플레이스 메이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냥 보세 제품인데 원더플레이스에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다양한 쇼핑몰에서 봤는데 그냥 원더플레이스에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 테니스 스커트가 뭔가 유행을 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거의 베이직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좀 예쁜 게 보이면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스타일링에 다양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원래는 제가 원색이나 뭔가 이렇게 단색을 좋아했는데 이런 체크무늬도 요새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심플하게 입어도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스커트! 이것도 되게 예쁘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이거 너무 막 예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 드랑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뭔가 프린팅이 너무 독특하고 그냥 하얀 색깔 뭐 요새 오픈 숄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블라우스에 그냥 입어도 너무 여성스럽고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흔해 보이지 않고 핏도 되게 예쁘고 네, 퀄리티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이렇게 밴딩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퍼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플레어라서 허벅지 쪽이 약간 두꺼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막 엄청 퍼지지는 않는 제품이니까 적당하게 딱 라인을 잡아주면서 플레어인 제품이거든요. 하체를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라인이 잡혀있는 플레어가 좋아요. 이렇게 막 주름 엄청 이렇게 있는 거 말고 딱 이렇게 삼각형 라인으로 떨어지는 플레어 이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이거!
이것도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좋아하는 판문뮤즈라는 쇼핑몰이에요. 얘는 그냥 완전 베이직한 이너 블라우스인데 제가 지난 겨울에서 봄 넘어오는 시즌에 이런 비슷한 걸 구매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입었거든요. 이너로 뭔가 깔끔하고 단정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좀 잘 어울려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여름용으로 이렇게 좀 짧고 여기 목 부분도 좀 덜 올라오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심플하게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비스티랑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캐주얼한 제품을 그냥 반팔티에 입어도 예쁘긴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이런 차분한 제품이나 포멀한 제품으로 입으면 좀 이런 언밸런스한 느낌?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는 이제 오픈 숄더인데 제가 지난번에 스타일 다이어리 영상에서 마지막 룩에서 이너로 입었었던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오픈 숄더로 입는 건데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막 움직이면 이가 올라오잖아요. 고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오픈 숄더로 입어도 점점 이렇게 올라와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냥 가볍게 이번 시즌에 입고 네, 뭐 내년까지 입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근데 소재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후두루두하고 블랙이지만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화이트로 하나 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문뮤즈에서 마지막으로 구매한 거는 이거! 이거는 이제 로브예요. 요새는 로브 제품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나오고 뭐 그냥 보세 제품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로브가 유행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여름에 좀 걸쳐 입는 걸 좋아해요. 그냥 반팔티만 입고 뭐 나시만 입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원래 이것저것 레이어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걸쳐 입는 걸 좋아는 하는데 청자켓이나 이런 걸 입으면 너무 덥고 근데 이제 제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유행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로브를 진짜 많이 구매를 하려고 엄청 막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 눈에 띄어서 제가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거의 5월 초중반쯤에 미리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 평소에 입어도 되지만 어디 놀러 갈 때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고 네, 사진이 너무 예쁘게 찍히겠죠?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스커트 바로 요거!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제가 지난번 스타일 다이어리 마찬가지로 마지막 룩에서 연보라 색깔 자켓을 입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자켓 색이 너무 예쁘고 아 연보라 색 너무 좋다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자켓을 입기엔 좀 그래서 연보라 색깔 아이템을 뭔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켓보다 확실히 덜 부담스럽고 이렇게 화이트 블라우스랑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매치를 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가격대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2만원대, 26,000원? 24,000원? 뭐 2만원대였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고 네 정말 좋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이건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하나 더 치마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솔드아웃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서 제가 받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나중에 인스타그램으로 꼭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H&M 제품입니다. 바로 요 원피스! 이거 진짜 예쁘죠? 진짜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너무 고급스러운데 귀엽고 뭔가 되게 예뻐. 이거는 사실 제가 구매한 지 좀 됐는데 뭐 딱히 입을 일도 없었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회도 없었어요. 보자마자 이 프린팅도 그렇고 색감 매치도 그렇고 딱 너무 제가 좋아하는 제 스타일. 정말 H&M 스타일.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게 생기긴 했어서 소화할 수 있을까 하고 입어봤는데 와 라인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H&M 원피스가 라인이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허리를 완전 딱 잡아줘서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 보이고 스커트가 플레어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진짜 되게 뭔가 몸의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래서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행 가면 입고 싶어서 아껴놓고 있는데 빨리 입고 싶어요. 다음 H&M 제품은 바로 요 스커트! 요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되게 예뻤어요. 얘는 이제 약간 스웨이드 제품인데 막 더워 보이거나 하는 스웨이드는 아니라서 얘가 색깔도 좀 다양했거든요? 이 색깔이랑 블랙이랑 그 다음에 버건디도 있었고 베이지 색깔? 약간 카멜 같은 느낌의 베이지 색깔도 있었어요. 미니 스커트지만 그렇게 미니도 아니고 그냥 딱 적당히 예쁜 정도의 길이라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핏도 되게 예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 스커트!
이거는 이제 스타일난다 제품이에요. 얘는 제가 홈페이지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냥 홍대 간 김에 스타일난다를 갔다가 딱 봐도 그냥 뭔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했는데 얘가 홈페이지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서 못 본 것 같거든요. 여름에 반팔이랑 입어도 예쁘겠지만 가을에는 블라우스나 아니면 뭐 자켓 같은 거에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원단도 괜찮은 것 같고 뭐 퀄리티도 괜찮고 뭐 박음질 이런 것도 다 괜찮아서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았던 요 원피스! 슬림리스 드레스입니다. 이것도 스타일난다에서 구매를 했는데 스타일난다 메이드가 아니라서 다른 쇼핑몰에서도 조금 몇 번 보였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길이도 그냥 딱 적당해요. 엄청 길거나 그렇다고 뭐 짧거나 하지 않고 딱 그냥 적당한 미디움 기장의 드레스라서 마찬가지로 얘도 반팔티나 뭐 블라우스 뭘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색깔 매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을까지 얘도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봐! 이것도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익숙하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스타일 다이어리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셨던 세 번째 룩에서 입었던 드레스예요. 보통 이런 원피스는 이런 실크 재질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이런 면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예뻤어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안에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변하는데 얘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많이 소화가 된다고 하면 얘는 좀 더 포멀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소화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많았던 이 모자! 이것도 이제 스타일난다에서 구매했던 건데 원더플레이스에서 비슷한 거를 본 것 같아요. 에이랜드인가? 아무튼 그런 데서 비슷한 걸 봤어요. 뭔가 바캉스용으로도 딱 좋고 아니면 뭐 요새는 그냥 이런 것도 평소에도 잘 쓰고 다니니까 네, 그냥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저는 밀짚모자를 좋아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짜 뭔가 휴가지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네, 그냥 평소에는 잘 쓰고 다니지 않는데 딱 이렇게 포인트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 캐주얼한 느낌이 훨씬 많이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뻐가지고 이렇게 모자가 3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 3개! 이렇게 이건 이제 옥토버 서드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매를 한 건 아니고 이 옥토버 서드 디자이너가 제 지인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페이스북에서도 봤고 아니면 멀티 브랜드나 뭐 이런 짜잘한 기사 같은 거에서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자가 엄청 독특해서 그냥 와 되게 신기하다 예쁘다 이거 모자도 이렇게 데님 느낌으로 연출을 해서 되게 독특하다 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패션협회에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더라고요. 몰랐어요, 디자이너 된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줘서 옥토버 서드? 디자이너? 전체적으로 모자들이 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썼을 때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 이게 챙이 좀 넓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색깔도 진짜 예쁘고. 제가 이 옥토버 서드 모자들은 네, 나중에 뭐 다른 영상에서 데일리 룩이나 이런 데 착용하고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스컬프터라는 브랜드인데 바로 요거! 되게 귀엽죠? 요거!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스컬프터 제품이에요. 스컬프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 가격대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티셔츠 하나에 뭐 5만원, 6만원 뭐 10만원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얘네는 3만원대였어요. 근데 질이 정말 괜찮거든요. 질도 좋고 이렇게 적당한 스판기도 있어서 질도 되게 좋고 근데 무엇보다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디자인이 예뻐요. 일단은 이거 진짜 예뻐서 제가 보자마자 반했던 제품인데 네 역시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너무 예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이게 지금 프리 사이즈거든요, 프리 사이즈? 얘도 프리 사이즈예요. 저는 이게 프리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어깨랑 제가 이쪽 가슴팍 부분이 넓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은 박스 티셔츠는 아니잖아. 박스 티셔츠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얘가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름 첫 하울 영상을 들고 왔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사실 지금 옷 말고 뭐 신발이랑 기타 등등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옷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름 신발은 제가 조만간 별별 랭킹으로 또 여름 신발 추천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 가장 사고 싶은 충동이 있는 제품은 어떤 건지 저한테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느낌표를 누르시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